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에 도착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19일 저녁 전용 열차로 수도 평양에 도착하셨습니다. 머나먼 외국 방문의 길에 오르신 원수님께서 안녕히 돌아오실 날만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려온 온 나라 인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마음이 환희의 꽃바다를 이룬 평양역은 뜨거운 격정으로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 동지, 조영원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이 역에 나와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병의 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께서 타신 전용열차가 역군에 들어서자 쌓이고 쌓인 그리움이 요라 같은 만세 환호성으로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차에서 내리시어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환영 군중들은 외국 방문의 길에 오르시어 국경을 넘으시는 시각에도 인민들의 평안과 사업 성과를 축원해 주시고 조국에 돌아오신 그 새벽에도 제일 먼저 인민들에게 귀국 인사를 보내주신 우리의 오보이를 목매어 우러르며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원수님께 남녀 어린이들이 향기 극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 간부들은 조로 친선의 강화발전사의 길이 빛날 불멸의 대외혁명활동을 벌리시고 안녕히 돌아오신 김정은 동지께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 간부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따뜻이 손져 주셨습니다.